낯설사게 나는 솔로 국이옥순에 대한 악플러 고소를 남자 3호가 도와주고 있는 가운데 그분들의 사이트에서는 남자 3호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남자 3호는 현재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고소 진행 관련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컴퓨터 타자도 겁나 느리고 팝업 떠 있는 거 없애지도 못하고 아무렇지 않다면서 밤새 얼굴 쾅 해서 캡처 뜨고 있다. 비타민이랑 건강식품 때려 부어도 체력 딸릴 나이. IP가 왜 다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같은 사람인가 이러고 있다. 계속 한 놈만 잡아야지 이러는데 경찰들 표정 벌써 상상이 된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비방이죠. 자, 그리고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님보다 좋은 악벌에 연봉도 두 배 넘으면 그 말은 다 존중하고 받아들이실 건가요? 라고 하면서 사실이 확인되면 제가 님 수준과 학벌 연봉 등을 비꼬고 돌려도 그냥 받아들이고 죄송하다고 하실 건가요? 공식 사과문 올리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한편 한 팬은 고소 이야기할 거면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출연자들은 출연료와 시청자의 관심을 받고 시청자들은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매끊어지는 광고도 쳐보는 것이고 니들은 상전이 아니야. 그냥 광대일 뿐이지. 그게 싫으면 방송에 안 기어 나오면 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현재 댓글 반응은 방송 통해서 욕은 한 개도 먹기 싫고 돈은 협찬으로 받고 싶고 크크 본의 일도 아닌데 새벽 라방까지 크크크 띠용 크크크 구옥 때문에 뭔 개고생인지 아재요 그냥 쉬세요 유유 한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